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선택자는 CSS에서 주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자가 그 CSS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자를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학습하는 팁, 그리고 또 선택자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그 셀렉터를 좀 수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이거 지금 봤습니다. 예, 재밌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귀엽게 생긴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은 저 사물이, 예, 저 접시가 여기 있는 요 마크업에서 플레이트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밑에 있는 부분이 강조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 게임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선택자에 대한 힌트 내지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수련할 수 있는 선택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플레이트라는 태그잖아요. 그러면 저 태그들을 선택할 때는 태그 선택자를 쓰면 되죠. 이렇게 된 미션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두 친구들 벤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벤또 두개 사이에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 태그 선택자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접시만 우리가 셀렉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와 얘를 모두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 값이 있기 때문에 샵을 써서 펜시라고 해서 아이디 선택자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게임을 클리어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설명도 좀 참고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클리어하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는 거 조금 해보시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 너무 좋죠. 예, CSS 셀렉터는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서 주어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렉터를 자유자재로 다룰수록 여러분이 효과를 주고 싶은 대상을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셀렉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셀렉터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치트시트라는 거예요. 자, 치트시트는 한국말로는 이게 한국말인가요? 커닝 페이퍼. 예. 나쁜 뜻이죠. 근데 커닝 페이퍼는 이 개발자 세계에서는 나쁜 뜻이 전혀 아니고 예.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치트 시트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글에서 저는 이미지 검색을 되게 권고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CSS 치트 시트 셀렉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커닝 페이퍼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뭐, 여러분이 딱 보기에, 아, 예뻐 보이거나 눈에 보기 편해 보이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요거를 클릭해보면, 여기 똑같이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div라고만 적혀 있을 때 그거는 모든 div 태그를 선택한다. div, span은 우리 span 그 모든 div와 모든 span을 동시에 선택한다.
자, divspan은 모든 span 태그를 선택하는데 div 태그 inside 아래에 있는 태그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빨리빨리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 시트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스타일 시트를 예, 프린트하거나 해가지고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이제 작업할 때 이거를 빨리빨리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뭐요 팁은 꼭 셀렉터와 관련된 팁이라기보다는 CSS,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치트시트를 꼭 찾아보세요. 그럼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치트시트만 봐도 뭐가 중요한지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또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